먹어야 돼. 야, 아, 좀 더 갖고 와봐, 맛있는 거. 아, 뭐요? 하지 말고, 아주 갖고 와봐. 승환이 어때요, 승환이? 승환 선수 새우튀김 좋아해요? 좋아할걸요? 내 확신이 아닌데. 욕 먹을 수도 있어. 승환이, 지금. 음식? 왜 이거 나한테 왔잖아.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새우튀김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오, 상민만 좋아. 직접 모르셨습니다. 아, 멀어. 알겠습니다. 혹시 승환 선수는 MBTI 알아요? 뭐였지? FJ? ENFJ인가? 아, ENFJ인가? MFJ? E? 네. 외향형이에요? 아니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강민 선수는 MBTI 뭐예요? INFJ. 일단 J 안에서 F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P. 네. 아, 피구나. 네. 약간 즉흥적인 것도 즐기시는 편이에요? 좋아하시죠. 오. 봐봐.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랑 다니면서 되게 좀 움직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한 대로 그냥 책을 내는 게. 베스트셀러 아니야. 그리고 인스타그램 나올 때 인스타그램 뭐. 서준이도 윤이야? 서준이는 전화를 안 받는데요? 걔는 그런 이상한 거 시키고, 기승이. 중식당 이제 뭐 먹을래? 중식당이면 다 있지. 잠깐만. 제일 늦게 오는 애가 뭘 메뉴를 고르고 있어? 선택권 없어, 너는. 아, 이거 해보라고. 잠깐만. 삼선짬뽕. 밖에 없는데? 누군데? 좋아. 좋아. 나 알아, 잠깐만. 선택권이 없다 그랬는데 뭘 또 선택을 하려고 그래? 다 상관없는데 왜 전화해 물어보냐? 뭐 먹을래? 알았어. 저 들어가는가? 예. 자. 수고하십시오. 네. 아까 전에 4층 간다 해가지고 나 4층인 줄 알고 혼자 왔잖아요. 아니 저희도 그때 잘 몰랐어가지고 3층이래요. 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여기 또 사인해서 밥 먹는 게 있네. 또, 아 여기서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사인하고 밥 먹는데 나 혼자 얘기해. 아니 근데 이렇게 먹고 배가 차요? 저 생각보다 얼마 안 먹어요. 진짜 생각보다 얼마 안 먹는데. 야구 선수도 보통 많이 먹지 않아?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난 그래도 생각보다 얼마 안 먹어요 나는 진짜. 고기 그러면 몇 인분까지 먹었어? 1인분 먹었어. 그래 5인분을 먹는 것 같은데. 혼자서요? 네. 그 햄채 몇? 학교 다닐 때 5개인가 6개까지 먹었어.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 어제 좀 많이 먹었다 배고파가지고. 어제 뭐 먹었어? 피자.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와이안. 한 판 다 먹었어 혼자. 응? 피자 한 판 다 먹었어. 아까 정도씩만 해도 얼마 안 드신다고. 생각보다 얼마 안 먹는 거죠. 다 먹은 거예요? 네, 이제? 다 먹었어요. 가시죠. 배불러요.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오늘은 식당 바로 하방 가셨어요? 오늘 중식당 갔어요. 볶음밥 먹었어. 또 혼자? 아니요. 케인이랑 지찬이랑 현준이.
어머니. 골 좀 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빵 치면은 살짝 치면은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 빨리 잠들어야 돼요. 좀 약간 2분 정도 조용해져가지고. 어 이거 파우치. 네 이거는 오. 이게 로션하고 너 다닐 때 칫솔하고 작년 거 15번 귀한 건데. 아, 원래 잠옷을 잘 때 원래 제가 좀 잘 때 이런 거 입거든요, 나시? 이런 거 좀 시원한 거? 지금도 원래 이거 입고 자는데 언더아머. 역시 언더아머. 다 언더아머거든요. 이것도 언더아머. 아~ 바지도. 아~ 티도 근데 언더아머죠, 이거. 저 또 카라티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보셨을 텐데, 이것도. 이것도 바지. 언더아머. 양말. 양말도 언더아머. 네. 그 저번에 퇴근길 할 때 입었던 거. 아 맞아요 맞아요. 팬분이 주신 거. 네. 잘 입고 있습니다. 네, 장갑.
상수 형이 주신 건데. 아 진짜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거 낀 적 있어요? 저 쓰려고 원래 했는데 네. 좀 작고 그래가지고요. 들고 있는. 항상 갖고 다녀. 간직하고. 그리고 뭐 챙겨 먹는 거. 소개하고 해주시죠. 이렇게 뭐 에너지 젤인데 경기 도중에도 먹고요. 맛있어요. 약간 좀 먹어야 힘이 나. 네. 매일매일 먹어요? 네, 이것도 항상 챙겨 다니고요. 이것도 먹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그네슘하고 몰라 일단 좋다고 해서 먹고 있어. 이것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항상 언더아머 장갑 스윙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쓰려고 그거네요. 경기 끝나고 좀 해야겠다 싶으면은 원래 이렇게 했다 노력 열심히 네 끝이에요? 네 캐리어도 알려드려야 돼? 그리고 이거 모더바 한번 설명해주세요. 맨날 쓰고 다니잖아요. 네 이거 어디 거지? 무신사에서 샀던 것 같은데 하얀 글씨가 마음에 들어서. 오. 오. 잘 어울려. 웃으시는데요? 그 저는 이제 없는데. 자 그럼. 아 제가. 저, 어 저는 뭐 있지 여기? 유튜빙 보강하라고. 이거 손목 보강 할 때. 그리고 바디 스프레이. 무슨 향이에요? 모르겠어. 연인 향 거예요? 네. 좋아요. 어디서 샀어? 이거. 아니 어디서 샀어? 어? 어디서 샀어? 이거 쿠팡. 이거 제가 쓰는 선크림. 그리고 여기. 글러브랑 옷들. 이랑 선글라스. 글러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이거 호선이 거 가져왔어. 호선이가 제 거 써가지고 바꿨어요. 둘이 교환한 거예요? 네 잠깐. 아 왜 교환했어요? 갑자기? 호선이가 제 거 글러브 마음에 든다고 가져가가지고. 네, 저도 가져왔어요. 아 이거 네. 스캠 때 뭔데? 아 오랫동안 가방을 안 써가지고 여기 그냥 스파이크랑 슬리퍼 있어요. 궁금한 거 있는데 쿠롬이에요? 네? 어? 요 안에 아 이거요? 이거 저호선 줄 안 보여? 아 쿠롬이요. 그리고 옷 그냥 지나가다 산 거 근데 버려야 돼요. 짬뽕 먹다가 다 튀겨가지고. 펜, 유성 매직. 어? 왜 들고 다니지? 빨래 그거 쓰려고. 아~ 이거 키링은 네. 받은 거예요? 사다가? 아 이건 받았어요. 이건 제가 샀어요. 어디서 샀어요? 이것도 네이버. 네이버에 샀어요. 쳐가지고. 키링을 산다고? 그냥? 어? 두 분 MBTI 다 I죠? E요. 전 E요. E예요? 네. 처음에 I인 줄 알았는데요. 네. 제 신인 때 STC 저희 가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아, 속았구나 했죠. 가면 쓰고 있어가지고 경산에 있을 때인가? 그때는 좀 조용했는데 12월 달에 STC 들어가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E처럼 바뀌었어요. 생 I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활발해지더라고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처음 보면 그래요. 말을 아예 못해요. 아니 그 얼마 전에 라팍에서 네. 이제 첫 등판했을 때 네. 그때 중계에 이 심장 소리 듣는 거 접했었거든요. 아... 그때 많이 떨렸었어요? 아 그때 안 떨렸는데 재성 형이 일부러 오자마자 저 아무렇지 않다고 했는데 계속 들어와가지고 아 근데 말할 게 있는데 네. 처음에 이거 섭외할 때 네. 지현 선수한테 아 서준 선수한테 좀 한번 물어봐줘요 이랬는데 네. 아 서준이 의견 필요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자기만 오케이 하면 된다고 몰랐죠. 아, 지현이가 뭐 방 왕이니까. 선생님 이잖아요 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스타일이에요. 너 아니야? 전 아니니까. 쿨 MBTI가 뭐예요? ISTP일 때도 있고요. J일 때도 있고요. 서준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상대방에 따라. 전 ESTP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성격 이런 거. 귀여운 말을 많이 하고. 귀여웠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언젠가 나옵니다. 아, 네, 재현이도 들어야 돼요. 재현이가 제일 많이 해요. 네, 방 소개하는 건 처음인데 저희가 재미없더라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